시작부터 주인공 아킬레우스는 탈주해버리고. 오늘은 일리아스라는 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호메로스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일리아스는 현존하는 고대 그리스 문학 중 가장 오래된 서사시이며, 일리아스라는 제목은 도시 트로이의 또 다른 이름인 일리온에서 따온 겁니다. 쓰여진 시기는 기원전 8세기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저자 호메로스가 쓴또 다른 소설인 오디세이아와 함께 고대 그리스와 서양 문학의 근간을 이루는 작품이기 때문에 주로 일리아스, 오디세이아가 함께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레몽크노는 모든 위대한 문학작품은 일리아스거나 오디세이아다라고 말했는데, 이두 작품 모두 이후에 모든 서양 문학 작품에 영감을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리아스가 어떤 작품인지 알아봐야겠죠? 일리아스는 어떤 내용이냐? 일리아스는 트로이에서 일어난 가장 유명한 전쟁인 트로이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 하면 생각나는 게몇 가지 있죠? 뭐 트로이 목마나, 황금 사과를 두고 새 여신이 뭐 대결을 벌인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사실 일리아스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리아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10년간 이어진 트로이 전쟁의 결말 부분의 그 마지막 열흘간만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열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트로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야겠죠? 근데 이게 그냥 딱 열흘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열흘 안에 그 전에 있었던 일들도 끄집어 오고, 그 마지막에 있었던 일들도 살짝 이제 암시를 하기 때문에 그냥 하이라이트만을 다룬 거지, 이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만 하면 이해가 되게 쉬워요. 자, 이 트로이 전쟁은 매우 평화롭게도 한 결혼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님프 테티스와 인간 펠레우스의 결혼식인데, 이 테티스는 바다를 관장하는 여신인 테티스와는 또 다른 인물이에요.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돼서 이름이 같기 때문에 그냥 바다의 여신 테티스랑 똑같이 그리고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 테티스는 님프입니다. 어쨌든 이 테티스는 매우 매우 아름다워서 각종 남신들을 비롯해 최고신 제우스까지 눈독을 들였으나, 테티스가 낳는 자식은 무조건 그 아버지보다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인해 결국 평범한 인간인 펠레우스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결혼식에는 모든 신들이 초대되었는데, 결혼식과 전혀 맞지 않는 한 신은 제외됐어요. 바로 불화의 여신 에리스였습니다. 누가 결혼식에 불화의 여신을 초대하고 싶겠어요. 자, 하지만 초대 못 받아서 열이 받은 에리스는 결혼식장에 불화의 씨앗을 던지고 사라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사과 하나였습니다. 평범한 사과는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적힌 황금 사과였는데, 이 사과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여신들은 이 사과를 갖고 싶어서 눈독을 들이지만, 힘에 밀려서, 짬에 밀려서 결국 최고의 여신 헤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지혜의 여신 아테나 세 명이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셋 모두 자기가 가장 아름답다고 주장을 하다가 결국 제우스를 찾아가서 심판을 봐달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여기서는 그냥 제일 아름다운 여신이다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원래 원문에서는 그거였대요. 최고의 여신. 그러니까 뭐가 됐든 제일 아름다운 걸 수도 있고, 제일 지혜로운 걸 수도 있고, 그냥 진짜 최고의 여신에게 이런 느낌으로 적혀 있어서, 그래서 사실 그냥 아름다운 여신이라고 하면 아프로디테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원문에는 살짝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 아내와 딸들 사이에 그 누굴 골라도 가정 파탄이 기정사실화되자 비겁한 제우스는 또다시 인간에게 이 문제를 떠넘기게 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트로이의 왕자 양치기인 파리스였습니다. 원래는 이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가계도에 따르면 아프로디테가 제우스의 고모지만, 일리아스에는 딸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일리아스 이야기 중이니까 딸이라고 할게요. 파리스는 원래 트로이의 왕자였는데, 트로이를 망하게 할 운명이라는 신탁을 받고 산에 버려졌으나 양치기에게 구출되어서 양치기로 사는 중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얌전하게 파리스의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졸렬한 그리스 신들이 아니죠. 여신들은 각자 자신을 선택해달라면서 뇌물 공여를 시작하는데, 헤라는 자신을 선택해주면 부와 권력을, 아테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명예를,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고민하던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에게 사과를 바쳤고 이 한 번의 선택이 굴러굴러 굴러가서 트로이 멸망의 스노우볼이 됩니다. 이후 아프로디테는 약속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게 해주는데 그 여자가 바로 제우스의 사생아이자 스파르타의 공주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왕비입니다. 남편이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고 남편의 형이 엄청난 강대국이었던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인 딸도 있는 유부녀 헬레네. 이런 헬레네를 어떻게 데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아프로디테의 도움으로 헬레네를 트로이로 데려온 파리스로 인해서 남편인 메넬라우스는 뚜껑이 열려버렸고 자신의 형이자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을 포함해서 테티스의 아들인 반신 아킬레우스, 또 다른 서사시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이자 트로이 목마라는 아이디어를 낸 지능캐 오디세우스, 군신 아레스를 찌른 남자 디오메데스, 그리스 3대 영웅 중 한 명인 아이아스 등 수많은 영웅들과 함께 트로이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트로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메넬라우스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라인업의 영웅들을 죄다 끌어모을 수 있었을까? 이 이야기는 헬레네의 결혼 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며 스파르타의 공주인 헬레네에게는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수의 구원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다들 자기를 선택해달라면서 구원자들이 얼마나 몰려들었겠어요. 아니 뭐 스펙 좋죠, 예쁘죠, 뭐 따질 거 있어요? 그러자 호적상 아버지이자 스파르타의 왕인 틴다레우스는 누구 하나 잘못 골랐다가는 전쟁이라도 날 것 같은 분위기에 쉽게 사위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그리스의 제갈량 오디세우스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누가 헬레네의 남편이 되든 모두 결과에 승복하고 이 부부를 갈라놓는 자가 생기면 구원자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싸우자 라는 맹세를 하는 겁니다. 맹세를 할 때야 다들 자기가 선택될 줄 알았겠지만 결국 남편은 미케네의 왕자 메넬라우스가 되었고 이후 장인어른인 틴다레우스가 사망하자 왕위를 상속받아서 스파르타의 왕이 된 겁니다. 가계도가 이해가 되시죠? 원래는 미케네의 왕자였는데 형인 아가멤논이 미케네의 왕이 그대로 된 거고 동생은 이 메넬라우스는 스파르타로 이제 대릴 사위가 돼서 와가지고 왕위를 상속받아서 스파르타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헬레네는 스파르타의 공주이자 왕비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이후 파리스가 헬레네를 납치해가자 메넬라우스는 헬레네의 구원자들이자 영웅들에게 그때의 맹세를 지켜달라고 요구해서 헬레네에게 구원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징집이 되어서 이 엄청난 그리스 연합군이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이 헬레네 손 한번 못 잡아보고 구혼 한번 했다고 엄한 남의 나라 전쟁에 끌려가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병역 기피자가 생깁니다. 여기에는 일리아스의 주인공 아킬레우스와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도 포함됐어요. 오디세우스는 자기가 나서서 부부를 갈라놓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싸우자! 라는 맹세를 받으라고 해놓고는 정작 전쟁에 나갈 때가 되니까 갑자기 막 당나귀를 쟁기에 묶어가지고 밭을 갈더니 씨앗 대신 소금을 막 뿌리면서 아휴 쑥쑥 자라라 하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이 병역 면제를 시도합니다. 그러자 메넬라우스의 사촌 팔라메데스가 찾아와서 정신감정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오디세우스에게는 갓 태어난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데려다가 오디세우스가 몰던 쟁기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진짜로 미쳤으면 아들도 못 알아보고 밀어 죽일 거고 안 미쳤으면 피해갈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런 놋바꾸 정신감정에 오디세우스는 차마 아들을 치지 못하고 슬그머니 피해가다가 제정신인 게 들켜서 군대로 끌려갑니다. 사실 오디세우스는 전쟁에 나가면 20년 동안 집에 못 돌아오고 방황한다 라는 예언이 있었던 터라 아내랑 갓난아기인 아들만 남겨놓고 전쟁터에 나기가 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일리아스가 먼저 전쟁을 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20년 동안이 오디세이아의 내용인 거죠. 자, 이런 상황은 아킬레우스도 비슷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전쟁에서 승리의 영광을 얻으면 죽는다라는 예언을 듣게 되었고 반신인 아들이 죽을까봐 어렸을 때부터 전전긍긍하면서 막 스티스 강에 애를 막 담갔다 뺄 정도로 지극정성이었던 어머니 테티스는 아킬레우스를 전쟁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꼼수를 쓰는데 그 방법이 바로
딸 부잣집 스키로스의 왕궁에 보내서 공주로 위장하는 거였어요. 어려서 그랬는지 외모가 뛰어나서 그랬는지 아무튼 아킬레우스는 피라라는 이름으로 들키지 않고 스키로스 섬에서 매우 잘 지내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그리스군에 또 신탁이 내려옵니다. 바로 아킬레우스가 없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라는 예언이었어요. 이제 그리스 연합군은 승리의 토템 아킬레우스를 반드시 찾아내야 했습니다. 여기서 활약하는 사람이 바로 첫 번째 병역 기피자인 오디세우스였습니다. 지도 미친 척하고 병역 기피했으면서 나만 죽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는지 아킬레우스를 잡아낼 방법을 고안했는데 바로 박물장수로 변장해서 스키로스의 장신구를 잔뜩 들고 가서 파는 척 하면서 그 사이에 칼을 하나 슬쩍 끼워 놓는 거예요. 스키로스의 다른 공주들은 장신구를 보느라 막 정신이 없는데 변장하고 있던 아킬레우스만이 칼의 흥미를 보였고 여기에서 오디세우스는 잡았다 이놈을 시전하면서 아킬레우스를 잡아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킬레우스는 참전의 의무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나이도 이제 겨우 한 15살? 정도 된 데다가 헬레네한테 구원을 한 적도 없어요. 전쟁터에 나가면 100% 죽는다는 사망 플래그까지 꽂혀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신탁 때문에 승리 토템으로 그냥 잡혀온 거예요. 자, 이렇게 사과 하나 얻어보겠다고 남의 가정 파탄낸 아르테미스로 인해서 각자 애 낳고 잘 살고 있던 유부남 유부녀가 불륜을 저지르게 되고 자기 집에서 두 눈 뜨고 아내 뺏긴 남편이 빡쳐서 아내의 전남친들을 강제 징집해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개판이지만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트로이 전쟁은 제대로 굴러가지를 않습니다. 당연하죠. 내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인데다가 그냥 개인적인 복수에 강제 징집돼가지고 이득도 없는 전쟁에 목숨 걸고 싸우려니까 의욕이 안 생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총사령관인 아가멤논과 우리의 승리의 토템 주인공 아킬레우스가 대판 싸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부터 일리아스가 시작됩니다.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동맹국을 공격해서 전리품과 포로를 가져왔는데 그중 크리세이스와 브리세이스라는 미녀도 두 명 포함돼 있었어요. 그래서 브리세이스는 자기가 갖고 크리세이스는 총사령관인 아가멤논에게 선물을 했는데 이 아가멤논이 매우 기뻐하면서 크리세이스를 첩으로 삼아서 아내보다 더 아꼈다고 합니다. 뭐 예쁘기도 예뻐 똑똑하기도 해 뭐 이러면서 크리세이스를 엄청 아꼈대요. 근데 문제는 이 크리세이스가 아폴론 신전의 사제인 크리세스의 딸이었던 겁니다. 크리세스는 딸을 되찾기 위해서 아가멤논을 찾아가 몸값을 줄 테니 딸을 돌려달라고 간청하지만 아가멤논은 오히려 그를 모욕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열받은 크리세스가 그리스인들에게 역병이 돌게 해달라며 아폴론에게 기도했고 자기 사제를 괴롭히자 분노한 아폴론은 그리스군을 향해서 냅다 역병의 은화살을 쏴버립니다. 순식간에 진영에 전염병이 돌자 예언가 칼카스가 아폴론을 진정시키려면 이 원흉인 크리세이스를 돌려주는 건 물론이고 소 100마리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예언합니다. 자, 욕심내다가 첩도 잃고 소도 잃게 생긴 아가멤논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웅다운 면모를 뽐내면서 내가 왕인데! 아, 내가 총사령관인데! 나만 뺏길 순 없어! 너도 브리세이스 내놔! 라면서 어거지를 씁니다. 황당해진 아킬레우스는 아, 있어봐. 트로이 치고 나면 포로 내가 조금 더 나중에 챙겨줄게 하면서 달래보지만 이 졸렬한 아가멤논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자 아킬레우스는 분노해서 칼을 뽑아들며 아가멤논과 싸우려고 했지만 아테나가 나타나서 이 아킬레우스의 머리 끄댕이를 잡아서 뜯어 말렸고 그러자 아 몰라 그럼 나 전쟁 안 나가 니들이 나 없이도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라면서 강하게 나갔어요. 그러자 여기서 아가멤논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그래? 너 없이도 우리 연합군에는 영웅이 많아. 너 하나 없다고 우리가 질 것 같니? 난 너한테 와달라고 사정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어. 꺼져. 라고 질러버린 거예요. 이렇게 일리아스 시작부터 주인공 아킬레우스는 탈주해버리고 그 길로 어머니 테티스를 찾아가서 일러 바칩니다. 엄마 아가멤논이 내 포로를 뺏어갔어. 그리스 놈들 빨리 지게 해줘. 져야지 내 빨리 소중함을 느낄 거 아니야. 엄마 빨리 그리스 놈들 지게 해줘. 내 소중함을 깨닫게 해줘. 라면서 떼를 씁니다.
예, 아들 바보 테티스는 곧바로 올림포스로 찾아가서 제우스에게 청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우스는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을 했죠. 근데 테티스를 인간이랑 강제로 결혼시킨 것도 조금 찔렸고 이렇게 막 계속 막 해줘 하니까 결국 그리스군이 지게 만들어달라는 테티스의 부탁을 들어주고 맙니다. 이 부분은 일리아스 1권에 왕의 머리에서 신성한 곱슬머리가 흘러내렸고 거대한 올림포스가 흔들렸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우스가 알겠어 하고 고개를 끄덕이니까 이 올림포스랑 온 산이 울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말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트로이의 패배로 끝나죠.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는 어떻게 이기게 된 걸까요? 그 과정은 일리아스에서 아킬레우스의 활약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이야기가 진행되며 전체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존재하는데, 이 주제는 일리아스의 첫 구절에 나옵니다. 첫 구절은 이래요.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입니다. 이게 1권 1장 1절이에요. 일리아스를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분노입니다. 이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된 분노, 이로 인해서 생겨난 고통과 점점 커지는 분노, 그 분노의 끝에서 용서를 통해 평온을 찾는 과정이 일리아스의 주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보통 그냥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듯이 일리아스는 당시에 평범한 그리스인들이 즐겨 듣는 문학이었기 때문인데, 과거나 현재나 우리 사람들이 드라마에 몰입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공감. 공감하는 게 필요하죠. 이 주인공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점점점 따라가면서 그 감정을 같이 나누는 거야. 얘나 선정이 딸이에요 할 때의 그 충격, 아줌마 여기 망치나 몽둥이 있어요? 할 때의 그 공포, 그 아가씨가 여기 있다니까? 할 때의 그 고구마, 이런 것들을 공감적 요소라고 하는데, 일리아스에는 이 분노라는 감정에 독자들이 공감한다는 겁니다. 영웅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와 똑같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실수하고 후회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모든 독자들 역시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 고대 그리스 문학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리아스를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필독 써여도 이 그리스의 서사시인 만큼 길고 지루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일리아스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짠! 바로 만화로 보는 일리아스입니다. 중간중간 들어간 만화 장면이 바로 교양만화 전문 플랫폼에서 10주 연속 1위를 한 웹툰 만화로 보는 일리아스의 장면들이었어요. 작가 동사원형님은 학회까지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찾고 공부해서 만화책 구성이랑 각색에만 1년 이상이 걸렸고, 일리아스 연구로 학위를 받았던 강대진 교수님의 감수를 받은 만큼 고증을 엄청나게 철저히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탄탄한 고증을 바탕으로 원전의 구조를 잘 유지하면서도 익숙한 밈과 패러디로 정형구나 헥사메터 같은 복잡한 시의 특징과 그리스인들이 타고 온 막 배, 목록, 등장, 인물, 뭐 그 가족까지 모두 설명하는 이 긴 대목을 요약해서 매우 쉽고 재미있게 해설했어요. 사실 이 책 협업 요청이 들어왔을 때 도대체 일리아스를 어떻게 해야지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가 좀 걱정이 됐는데, 이 책을 받자마자 걱정이 사라졌어요. 그냥 이 책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을 해도 될 정도로 충분히 유익하고 재미있고 요약 잘 돼 있고 고증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비슷하게 신화를 공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으로서 도표 하나만 봐도 얼마나 작가가 열심히 공부해서 쉽게 이해시키고 싶은지가 엄청 느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리아스를 처음 접한다면 이 책으로 흥미랑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나중에 만화책이 아닌 일리아스를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